오늘의 대결은 영화 콩스컬 아일랜드에 등장하는 도마뱀 괴수 스컬크롤러와 영화 램페이지에 등장하는 거대 악어 괴수 리즈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스컬크롤러는 해골섬에 서식하는 대어 파충류 괴수로 뒷다리가 없이 꼬리만 있으며 크기는 최고가 30m가량 되며 무게는 100톤 이상 나가는 킹콩의 숙적으로 웬만한 총탄은 눈안에 깜짝 안 오고 입안에 긴 혀가 있어 공격에도 사용하며 앞다리는 사람의 팔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완력은 콩과도 맞먹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리지는 특수한 가스를 마시고 아주 거대해진 악어 괴수지만 엄니가 튀어나온 특징이 있고 몸 길이가 무려 60.96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며 총탄은 물론 포탄까지도 보태낼 정도로 가죽이 엄청 단단하고 질기며 늑대 괴수 라이프를 한 방에 제압할 정도의 치악력과 조지도 버거울 정도의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거대 파충류 괴수 스컬크롤러와 리즈와의 승부는 누가 이길까요?